내일 촬영인데 가발 세팅 안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잠아. 너무 피곤해요. 그래도 내일 촬영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 연습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빨리 하고 자야겠어요. 저번보다 잘 자르는 것 같아요. 이런 걸로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저번보다는 잘 잘라요. 짠. 진짜 이것만 한 시간 동안 잘랐어요. 메이크업 연습을 했어요. 내일은 더 잘하겠지. 이따만큼 그렸는데 머리로 다 덮여가지고 비지도 않네요. 지금 약간 몸 상태가 좀 별론데 내일 몸살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몸살 안 걸리게 빌었어요. 아빠가 뽁뽁이 터뜨리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집에 오면 좋아하겠다. 아이고. 듣자마자 이게 나와졌는데, 가발빗. 사실 이것만 살라고 했는데, 같이 결제됐어요. 이거는 두근두근 문해부 게임의 모니카 가발이에요. 이거 엄청 긴 머리라서 한번 꺼내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짧은 머리였어도 안 꺼냈을 거지만 일단 가발 이거는 살육의 천사 게임의 잭. 솔직히 사진에서는 약간 모래돼지 너무 종이 쪼가리 같길래 걱정했는데 뭐 그렇진 않고 진짜 옷돼지입니다. 찰랑찰랑. 이거는 반팔 정장이에요. 이건 치마랑 같이 온 게다시 블라우스. 이거는 살육의 천사 저번에 캐시 가발 썼잖아요. 근데 옷을 사려고 보니까 중국 샵에 다핏 진짜 이상한 것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딱 붙는 정장 핏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코스옷으로 만드는 거다막 흐물흐물하고 종이 쪼가리 같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기성복으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진짜 정장을 하나 구매했어요. 진짜 본것 중에서 제일 샵사가 종이 쪼가리라서 걱정했는데 종이 쪼가리군요. 치마 그리고 조끼 마대자루 아닙니다. 조끼입니다. 이거는 마이. 이거는 목리본. 이것도 종이 쪼가리 핏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탄력의 천사나 이거나 메이저한 장르는 아니라서 샵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. 파는 샵이 한 개, 두개 이렇게 있는데 둘다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. 이건 진짜 내 코스 옷 역대급으로 종이 쪼가리다. 영상이랑 사진만 잘 나오면 됐어요. 그죠? 얘가 얼굴, 몸 전체 붕대를 감고 다니는 캐릭터거든요. 그래서 붕대도 같이 주네요. 저 이렇게 긴 소품 사보는 거 처음이에요. 카메라에도 다안 남기네. 할렘이 피 묻어 있어요. 보이시나요?
아무튼 이번 타워바는 이렇게 코스모만 잔뜩 샀습니다. 빨리 하고 다 팔아버리고 싶어요. 진짜 집이 좁아져 가고 있다. 그럼 안녕. 저 가발 거꾸로 쓴 거 아니에요. 가발 결은 좋네요. 찰랑찰랑. 제가 이 가발 수치고 있었는데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. 뭘 어떻게 접는다? 다 꼬개지겠다. 원래 옷을 이렇게 접는데 안고 계세요? 아까 내가 접은 거랑 똑같잖아. 크게 틀리잖아. 뭐야 또 틀리고 사각자리. 똑같다 아까 내가 접은 거랑. 아 됐노? 박스 됐나? 다 틀리나? 딱 맞는데. 이거에 너 같이 넣으면 똑같다고 내가 접은 거랑. 나 여기 갔네. 아까도 그래 들어갔다. 아까 우겨졌고 이게 안 돼 그래. 아까 막 우겨졌고 이제 안 우겨졌잖아. 안 우겨진 상태 들어갔다 이거. 그래 넣어줘. 저 이것도 팔았어요. 누둠이 차각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세트인데. 진짜 퀄리티 진짜 예쁘거든요. 신발도 진짜 예쁘고 이거 문양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아무튼 퀄리티 진짜 예쁜 옷인데 진짜 더 할 일 없어가지고 팔았어요. 그래서 서지한테 아깝다고 너무 예쁜데 보내기 싫다고 찡찡대니까 안 입는 옷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게 더 멍청한 걸로 뼈 때려가지고 택배 쌌어요.